사랑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 맹자극기 가져왔습니다. 맹자가 어떤 말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지 함께 고전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세요. 맹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맹자 하면 공자하의 뒤를 이었던 유학자인데요. 공자의 손자인 자사를 스승으로 두고 공자의 사상을 받습니다. 비슷한 듯 아닌 듯 그런 사람인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글귀에서는 자주 마음을 보고 자주 만나야 그 사람 마음도 알수 있지 않느냐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글귀 한번 보시죠. 조금 한자들이 어려운데 천천히 볼게요. 산경, 지름길 경자입니다. 지름길 해자입니다. 산경해관 개연 용지이 성로가 된다. 위관 불용즉 모세지으다라고 했습니다. 띠모 변방세 막을 색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색 발음이 돼야 되는데 세 발음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서 두개 한번 해석을 좀 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지름길 경 지름길 해입니다. 자, 제가 해석하는 동안 궁금하시면 아래 잠깐 이 자막 보시면 돼요. 자, 산의 지름길, 산의 난길 중에서 산의 길경자도 됩니다. 산길의 지름길, 해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해 사이사이인 게 지름길 중에서도 그 개구멍. 그렇죠? 산 속에 난 작은 개구멍도 개연, 잠시라도라는 뜻입니다. 잠시라도 거기를 계속 용지, 그 지름길을 용, 우리가 쓴다면, 뭐뭐 하면, 성로. 길이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산길의 지름길도 잠시라도 용지 쓰면 길이 되더라. 위관,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샛길을 불용 안 쓰면 뭐뭐 하면 어떻게 되냐? 띠모, 풀들이 그 지름길을 뭐 하게 될 거다? 막을 거다. 해서 막을 색자 발음을 하는 것을 또 추천을 합니다. 근데 새라고 발음이 합니다. 맹자에는. 자, 산경지 해간 개연 용지이 성로입니다. 산길의 작은 지름길도 잠시라도 쓰면 길이 돼 버린다. 산길 가실 때 이런 경험 있죠? 언제 사람들이 이 샛길을 만들어 놨대? 하면서 길이 나니까 나도 그쪽으로 막 가게 되잖아요. 자, 근데 쓰지 않으면 금세 또 어떻게 됩니까? 막아버리면 풀이 나서 거기 안 가려고 하죠. 여기에서 제가 오늘 배우는 주제처럼 사람들도 이렇게 자주 다니면 지름길이 돼서 길이 돼 버리는 것처럼 자주 보고 자주 왕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지 않는 적이 있지요. 가족도 부부도 친구도 우리가 자주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만나면 되게 써먹합니다. 자주 본 이웃이 내 언니 같고 내 동생 같을 때가 있고요. 멀리 몇년 전, 몇십 년전 친구는 이제 남이 되고 나와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나의 속마음을 다 알아주는 친구가 되죠. 연인들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우리 진리처럼 받아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좀할 건데요. 맹자는요, 아까 말했듯이 공자의 제자에게 배웠기 때문에 공자의 손자한테 배우면서 많은 사상을 하는데 노력을 중시하고 왕도 정치, 인간적인,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노력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아주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길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면 한마디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도 왔다 갔다 길이 나야 서로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정말 힘들죠? 인간관계 잘 될 때 언제 느꼈습니까? 내 것 내어주고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좀 터놓고 얘기하고 공유하고 자주 만나고 여행도 가고 밥도 여러 번 같이 먹으면 어때요? 편한 사람 되죠. 반대로 내가 공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떤 사람한테 공을 들일 것인지 먼저 빨리 결정을 해야겠죠.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자식이라도 끊어내야 된다고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주 왕래하고 만나다 보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산에 난 지름길을 다녔더니 길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왕래가 나의 인생길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이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자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식구만 해도 자주 못 먹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주 못 먹어요. 자주 못 먹고요. 외식이나 해야 주말이나 돼야 같이 모이게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인데 어찌 그렇게들 다들 바쁜지. 그래서 날 잡아서 여행을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야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자주 못 만납니다. 취미 같은 친구들을 좀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간관계가 변하는 걸 보면서 맹자의 글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공들이고 싶은 사람을 놓고 왔다 갔다 왕래 지름길도 만들고 길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럼 여러분이 경의사당을 왔다 갔다 많이 하시면 저와 관계가 친해지면서 공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맹자의 지혜에서 인간관계 잘 하시려면 왕래 많이 하시고 소통하시고 관계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까지 배웠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뵈면 좋습니다. 경의사당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